평소와는 다른 환경에서 섹스를 하면 남자는 지루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이성과 섹스를 하면 남자는 지루가 될 수 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섹스를 하면 남자는 지루가 될 수 있다. 등등. 흔히 이처럼 막연하게 어떤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남자들이 지루가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혹은 역시 막연하게 신경적인 원인 등등의 어떤 생리적인 원인 때문에 남자들이 지루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막연한 추측만 계속되는 까닭에 정신의학계나 심리학계 그리고 비뇨기학계 같은 관련학계에서도 지루의 원인은 거의 이야기되지 못하고 있죠. 이런 형편이다 보니 역시 이렇게 고쳐야 한다, 저렇게 고쳐야 한다 말만 많을 뿐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루의 치료 방법도 없고요. 그렇다면 과연 지루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지루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고 그러려면 지루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지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섹스를 할 때마다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사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유형. 두 번째, 섹스를 할 때마다 사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유형. 세 번째, 아무리 오랫동안 섹스를 해도 도저히 사정을 못하는 유형. 그렇다면 지루란 마음대로 사정을 못하는 증상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지루인 남자마다 각자 다를 수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정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사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니 지루란 크게 사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루는 자위를 할 때보다 섹스를 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루란 좀 더 정확하게 섹스를 할 때 사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까닭에 지루의 정확한 원인을 알려면 무엇보다 섹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지루의 진짜 원인과 고치는 정확한 방법은 딱 1만원으로 모두 시청하실 수 있는 오르가즘을 팝니다. 지루 탈출 시리즈를 시청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심리 기반의 성교육과 성상담 그리고 성치료를 실시하는 한국 성심리